안녕하세요. GTR 이랑입니다. 오늘은 COVID-19 백신에 대한 일로 잠깐 방송을 해볼게요. 각국별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각 나라별로 백신 수급량의 차이로 인해서 백신 접종의 속도도 느리고 또 정보도 부족해서 많이들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캐나다도 작년 12월부터 제한된 인원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자체에 의해서 접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혼선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3월 안에 80세 이상을 포함한 1단계 접종자들의 접종을 마치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필 지역은 토론토에 비해서 방송이나 언론의 보도가 적어서인지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는 다음 주 3월 15일부터 접종 예약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미시사가를 포함한 필 지역은 당사자들이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8순이 넘으셔서 3월 안에 접종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직접 필 지역 웹사이트에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아직도 언제 어떻게 맞을 수 있다는 확실한 소식은 없는데요. 백신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모든 게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필 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나 그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올리는 영상이니까 좀 미흡해도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먼저 필 지역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방송은 어떻게 예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아마 다음 주쯤에 정상적으로 접종 예약에 대한 방법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확인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필 지역 공식 웹사이트거든요. 이제 COVID-19 백신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주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지금 2차 접종에 관한 얘기고요. 혹시 이제 2차 접종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3월 10일 이후로 예정이 되신 분들은 앞으로 4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지금 접종 지역은 브램턴하고 칼레돈, 미시사가 이세 군데에서 지금 한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의료 종사자들이나 뭐 장기 요양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80세 이상 노인분들 위주로 지금 1차적으로 접종을 하는데요. 신청은 지금 그 1단계에 접종하셔야 되는 분들만 요번 3월 달 안으로 이제 한다는 얘긴데,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브램턴하고 미시사가. 제가 주로 오늘 설명해 드릴 곳은 미시사가인데요. 퀸스웨이하고 휴론타리오 그 인터섹션에 있는 그 트릴리엄 그 병원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브램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이 미시사가에 있는 트릴리엄 병원은 신청을 접수를 해야 돼요. 어포인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포인트를 접수를 시키면 접종 시기가 결정되면 아마 이 병원에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이 가는 건가 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어포인트를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트릴리엄 병원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지금 예약은 지금 완전히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릭 히어 투 프리 레지스터를 이제 클릭 이 링크가 여기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일종의 뭐 대기자 명단 그런 비슷한 게 되겠죠. 예약 대기자 명단에 이제 오르는 그거를 이제 접수하라는 얘기죠. 80살 이상이신 분들, 미시사가에 거주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접수를 하게 돼 있는 이 페이지가 뜨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름을 적으시고요.
미들레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미들레인은 없으니까 이건 스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 생년월일 같은 경우 이거 딱 왼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연도 나오죠. 연도에서 이제 본인에게 맞는 연도를 이제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월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 클릭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927년생이시고 1월생이신데 생일이 15일이다 이렇게 누르면 1927년 1월 15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전화번호. 이제 여기서 연락이 와야 되니까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을 꼭 여기다 적으셔야 돼요.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여기서는 접수만 하니까 이 집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은 안 하고 우편번호만 적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의한다고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간혹 가다가 로봇이냐고 이제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로봇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서브밋 접수하시는 거에 클릭하시면 이제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병원 측에서 예약 시간이 정해지면 아마 전화나 이메일로 이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에는 이 트릴리엄 병원 이 웹사이트 들어오면 이 프리 레지스터 위에 직접 어포인트를 하는 그 링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지금 설명하듯이 지금은 예약이 꽉 찼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명란 밑에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직접 어포인트를 할 수 있는 데를. 여기가 이제 직접 어포인트를 직접 할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이게 지금 여기 주소를 제가 설명란에 올려 드릴 테니까 이제 확인하시고 이 링크를 사용해서 직접 이제 예약을 하는 것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내용이에요. 뭐 80세 이상 분들, 그 다음에 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그 담당 의사, 예를 들어서 뭐 패밀리 닥터겠죠. 그분들한테 확인서 같은 걸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에서 지금 미시사가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퀸스웨이하고 휴론타리오에 있는 그 병원, 그 다음에 그 UOPT 미시사가 캠퍼스, 이 두 군데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퀸스웨이하고 휴론타리오,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 이제 지도가 뜨거든요. 이게 퀸스웨이고 이게 휴론타리오인데, 퀸스웨이, 그러니까 휴론타리오 약간 웨스트 밑으로 보면 여기가 본 병원이고요. 그 본 병원 바로 뒤에 또 건물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접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 또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미시사가, 그러니까 UOPT 미시사가 캠퍼스 또 클릭하시면 지도가 이제 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약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Start my booking, 그러니까 예약을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뜹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80세 이상으로 이게 다 셋업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포함이 되셨냐는 건데,
지금은 80세 이상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마 80세, 70세, 뭐 60세, 50세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르셔야 되는 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장소, 미시사가 병원하고 UOPT 미시사가 캠퍼스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시사가 병원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파랗게 날짜를 선택하라고 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클릭하시면 이제 날짜가 이렇게 뜹니다. 이거는 이제 미시사가 병원에서 이제 받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오늘 날짜를 포함해서 2주까지만 예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시기 전에 먼저 로봇이 아닙니다를 클릭하세요. 그럼 이제 choose time 뭐 이런 게 뜨죠. 근데 날짜를 우선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이 13일이니까 13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핑크색이 뜨면은 여기 지금 핑크색이 떴죠? 이거는 지금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니까 찼겠죠? 그다음에 14일 눌러보시고 이것도 찼죠? 15일도 찼죠? 16일은 지금 괜찮다고 지금 노란색이 뜬 겁니다. 그럼 한번 시간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Choose Time을 누르시면 화요일 3월 16일 화요일 8시 40분 한 자리가 지금 남아 있고요. 4월 35, 아, 4시 35분 한 자리. 지금 두 자리가 남아 있는 거네요. 이날은 지금 두 자리가. 자, 다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일. 17일은 지금 꽉차 있죠? 여기 또 로봇이 아닙니다.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18일. 18일도 지금 노란색이라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 지금 전부 접종을 하나 보죠? 그럼 27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 27일은 꽉차 있네요. 20일 토요일도 한번 꽉 돼. 토요일은 안 하나? 14일 일요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26일 금요일. 26일 금요일도 노란색이 떴으니까 한번 날짜,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6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많네요. 8시 50분부터 9시 10분, 9시 15분. 아, 이게 지금 5분 간격으로 한 사람씩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0분, 25분.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5시 20분까지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여기서 지금 날짜들이 보니까 멀리 있는 것일수록 지금, 아, 그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26일만 지금 많은 거군요. 26일만. 그러니까 아마 26일 정도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예약을 이제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날짜가 금요일인 것 같아요. 혹시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맞게 되면, 맞고 나서 한 2, 3일쯤 후유증이 있다고 그래요. 뭐, 열도 심하고, 몸에 경련도 있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금요일 날좀 맞으셔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쉬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출근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뭐, 이렇게 주사를 맞고 후유증이 좀 생기시면 다음날 출근하시기들 힘드시니까 그거를 아마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예약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컨펌 부킹 확인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이런 이제 여기에 이제 저다 이름 뭐 헬스카드 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여기 헬스카드 번호 그 전화번호 주소 여기는 주소 정확하게 다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이 나오죠? 한 8분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분 안에 이걸 전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거 그러니까 천천히 잘 적으셔 가지고요. 나중에 뭐 혼란스럽지 않게. 그다음에 이메일 꼭 적으시고요.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한다. 이런 거. 이거 지금 자기 개인 정보가 나가는 거에 이제 동의를 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할수 없죠. 다 동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컨펌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일단 나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또 원할 수 있으니까는 좀 빨리 나가줄게요. 네, 여하튼 여기까지 지금 예약이 되는 거를 설명해 드렸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예약이 돼가지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3월 15일부터 굉장히 이제 대대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미시사가를 포함한 필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러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뭐 찾아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